자,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자동차의 시간이 이제 다시 시작되는 건가 했는데 오늘은 다시 조금 조정을 받고 있어요. 선정 이유 좀 들어보면서 가장 선호하신 종목까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 업종을 보면서 생각을 할게 이게 계속 안 좋은 얘기가 나왔을 때 긍정적인 포인트를 찾으면은 그 다음에 최악의 포인트를 찾으면은 주가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네. 그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가 지속적으로 완성차에 발목을 잡아오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그 피크가 지나지 않았나라는 외신의 의견도 뭐 8, 9월 정도로 해서 나오지 않았냐라는 의견도 있고 완성차 업체 단에서 이제 부품 업체 쪽에서 반도체를 좀 만들어 달라는 요구도 있기 때문에 네. 이제는 주가가 선행해서 반등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반기 그렇다고 하면은 주도 업종에 등극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는 조정 시 계속 접근을 해야 되지 않냐라고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테마 안에서 최선호주는 현대 오토에버를 말씀드리겠고요. 네. 일단은 그 완성차라든지 그런 완성 업체들에서 주가 그 부정적인 측면이 해소가 된다고 하면은 부품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쪽이 먼저 반등을 나타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업체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 추가적으로 현대그룹의 지배구조 변화가 있을 때그 센터 역할이 글로비스나 모비스가 하겠지만은 지분 네. 측면에서 그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도 중심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 요인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접근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네. 매수가는 10만 원에서 11만 원, 목표가 같은 경우는 조금 높게 20만 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손절가는 8만 원으로 책정을 하겠습니다. 네. 자, 매매 전략까지 좀 참고하시길 바라고 태만 이슈 글로벌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